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베입니다. 이번 영상은 탑샤코 아이템 빌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템 빌드를 알아보기 전에 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외우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메인룸 같은 경우는 감전, 비열한 한방, 치아수집, 영리한 사냥꾼, 비스킷, 우주적 통찰력, 그리고 파편으로는 쿨감과 적응 능력치, 방어력 이렇게 찍었고요. 이루는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정석이에요. 다른 룸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암살이면 암살, 라인 유지력, 유틸성까지 다 모두 갖춘 그런 빌드입니다. 여기서 딜을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감 말고 마법 쪽에 절대 집중과 존버의 결집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코어템으로는 무조건 벨트를 뽑는 편인데 벨트는 그냥 고정입니다. AP 샤코한테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잘 맞는 아이템. 부족한 라인 클리어도 도와주고 접근기가 생기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탄환 데미지 같은 경우는 멀리서 이렇게 펼쳐서 맞았을 때 딜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콤보를 넣을 때 보통 접근해서 평타 2, 벨트, 평타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 벨트가 근접에서 이렇게 다 맞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 벨트에도 AP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벨트 탄환 데미지까지 활용을 잘 한다면 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드락사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드락사르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2코어로 갔을 때 성능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일단 드락사르의 장점. 자, 은신 다음에 평타를 때렸을 때 추가 피해와 슬로우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드락사르가 왜 사기이냐. 자, 이거 기본 추가 데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슬로우에 있습니다. 슬로우. 이 슬로우가 개사기인 게 뭐냐면은 이 분신의 평타에도 이 슬로우가 들어가거든요. QR 트릭을 이용을 했을 때 분신을 먼저 이렇게 뿌려놓죠. 뿌려놓고 평타를 때리면 분신에게도 똑같이 이 드락사르의 슬로우가 붙기 때문에 이 드락사르 슬로우를 이용해서 박스를 밟을 수 있게 더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뿌려놓고 박스를 받고 평타를 날리면 슬로우가 걸리면서 박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테러를 막은 박스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락사르 빌드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3코어로 존냐를 가느냐, 자, 요우무를 가느냐. 자, 이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자, 요우무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우무로 갈 때 보통 물관 빌드, 이 훗날 단검 이 템 위주로 세팅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스킬이 예전에 물리 데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관 트리랑 굉장히 시너지가 좋게 나오거든요. AP 샤코 특성상 후반 가면 갈수록 상대 렌즈도 많아지고 박스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단점을 이 물관 빌드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라인전에서만 이 박스를 이용해 라인전을 하고 라인전이 끝난 뒤 이제 AD 빌드를 타면서 이 스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살력을 올리는 그런 빌드입니다. Q에도 물리 피해가 있어요. 추가 강화 평타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데미지를 가장 잘 뽑아낼 수 있는 빌드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을 마지막으로 뽑아주게 되는데 보통 신발은 요즘 이 파편 때문에 쿨감이 남아서 닌자의 신발이나 헤르메스 신는 편이고요. 자, 요우무나 밤의 끝자락 같은 경우는 은신을 해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요. 은신이 안 풀립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타 진입을 하실 때 가인이 없을 경우에는 선진입을 하시면 안 되는데 상대 주요 딜러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피가 뭐 반피 이하로 내려갔을 때 순식간에 암살을 할 수 있는 딜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평타 2, 벨트, 평타 이런 식으로 점화까지 넣으면 필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딜이 잘 나오는 이 빌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템트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빌드로는 존냐를 언급을 했었는데 드락사르 다음에 존냐를 가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생존을 해야 될 때, 상대 챔프가 트페나 모르가나 이런 챔프들이 있었을 때 존냐를 가는 편인데, 상대 챔프가 헤이틀린이나 베이가라든지 징크스라든지 이제 덫을 깔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존냐를 쓰면은 바로 여기 덫이 깔리기 때문에 이 존냐를 쓰나 마나 죽는 건 매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존냐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존냐 같은 경우는 한타 때 빛을 발하는 템틀이고요. 먼저 선진입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쿨감이 45%죠? 큐스키를 쓰고 난 다음에 다음 평타를 때리면은 이렇게 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5초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궁극기로 거의 2.5초 정도 버티고 존냐로 2.5초 버티면 다음 이제 큐스킬이 돌아오겠죠? 그거 이용해서 어그로 핑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관 빌드 같은 경우는 선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각을 되게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냐 템트리 같은 경우는 선진입에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다음에 어떤 템트리를 가느냐. 저는 보통 상대 CC기가 많을 때 가기 때문에 사코어로 밤의 끝자락 아니면 휴식기를 하나 더 올려서 2조냐 5초 동안 무적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타 한번 중요할 때 이걸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으로 한타 템트리, 합류 위주로 하는 템트리입니다. 딜적인 요소는 상대적으로 물관 빌드보다는 조금 딸립니다.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존냐랑 가인이 방템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요. 닌자의 신발까지 신었기 때문에. 상대 AD가 많았을 때, AD 조합이 많을 때 가면은 정말 좋은 템트리입니다. 굉장히 잘 버텨요. 은근히 단단해서. 자, 다음 보여드릴 템트리는 리치베인 템트리인데, 리치베인 템트리를 쓸 때는 보통 상대 챔프가 카운터일 때, 그때 라인전을 더 오래 하고 지속딜을 좀 올리고 싶을 때 리치베인을 씁니다. 리치베인 같은 경우는 드락사르보다 300골드 비싸지만 라인 유지력이나 지속딜적인 면에서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템트리로는 라바돈, 그 다음에 존냐, 주문구슬 이렇게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문구슬은 이 스택이 쌓였을 때 시너지가 조금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치베인의 보시면은 여기 AP 개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트에도 AP 개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딜이 다 올라가게 돼요. 아, 여기 보시면은 패시브의 AP 개수, Q스킬의 AP 개수, W, E, R스킬, 그리고 R스킬을 무려 AP 개수가 1입니다 분신 터지는 데미지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AP 세팅을 했을 때 모든 이 스킬의 활용을 다 했을 때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템트리의 가장 큰 이유, 마법의 영약에 있습니다. 이 마법의 영약을 갔을 때 포탑에 고정 피해를 가기 때문에 이 포탑에도 방어력이 있어요. 방어력이랑 마방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템트리를 갔을 때 영약까지 먹는다 운영을 할 때 타워를 미친 듯이 깹니다. 진짜 타워링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3개의 템만 떴어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템트리를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외에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템트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